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욕심을 부리던 량시동은 상대방 조직에 잡혀서 다리 한쪽을 잃을 뻔했었죠. 하지만 그 지역 강바즈 짱홍옌한테 걸려서 간신히 살아남았었습니다. 사실 짱홍옌은 량시동과 초면이었는데 그 혼자서 4명한테 쫄지 않고 도끼를 날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저거 인물이네, 저렇게 허무하게 당하게 내버려두긴 아까운 놈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게 된 거랍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을 구해준 짱홍옌을 보고 량시동은 깜짝 놀랐었죠. 야, 이런 게 극사회 강바즈구나 라고요. 그리고 그 두 명은 가깝게 친구 사이가 되고 전쟁을 할 때 쪽수가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는 그런 동맹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사실 그번에 이 룰을 어기고 다리 한쪽을 잃을 뻔한 량시동은 그제야 제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 이거 룰을 어기면 나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요. 하여 그때부터의 량시동은 룰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또 그의 조직에서도 칼같이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나중의 일이고요. 아직은 조직이 인원수도 얼마 안 돼 있었고 또 다 택시기사들이잖아요. 전문 흑사회 건달들도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량시동은 큰 발전이 없이 택시 운전이나 하고 있을 때 그의 친형이었던 량샤오동은 벌써 한 걸음 크게 발전했답니다. 량샤오동은 사업 수완도 좋았고 또 구칩성도 좋았기에 큰 건축회사를 성립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정치계에서 높은 층에 있는 고관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며 어마어마한 거물이 되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왜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실제 사진도 없었을까요? 왜냐면 이 량샤오동은 나중에 정치계의 거물이 되어서 끝까지 그 신분이 제대로 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량샤오동은 택시를 운전한답시고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는 동생을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량샤오동은 자신이 돈을 내어서 장춘시에서 제일 핫한 지역에 글쎄 나이트를 턱하니 오픈해줬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를 보게 되면 류한과 류웨이 이 두 형제 비슷한 데가 많죠. 류한도 얼음 과자를 팔고 있는 동생 류웨이한테 파칭코 게임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네, 하지만 류웨이는 별로 크지를 못했었는데 량시동은 아닙니다. 량시동은 이 기회를 꽉 잡고는 대박 나는 겁니다. 이 나이트가 다 준비되자 량시동은 성로란 예종회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네, 이 사진은 실제 량시동 나이트 사진은 아니고 그 뒤에 량시동이 나이트를 다시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생로랑 나이트라는 뜻인데요. 나이트란 곳은 지금도 떼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또 그 시절에는 더더욱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하지만 강력한 흑사회 뒷배경이 그 뒤를 봐줘야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여 량시동은 몇몇 쓸만한 택시 건달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순대량과 천빈이 있었고 총 10명쯤 되었답니다. 또 짱홍옌이 친구라는 명목도 있었으니 그나마 유지를 할 수는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짱홍옌 같은 이런 큰 건달들과 가까이 지내니 량시동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었답니다. 네, 그 짱홍옌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곳 매니저가 친히 나와서 모셨고 형님 형님 하면서 굽신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자 량시동은 맹세했답니다. 그래 싸네로 태어났으면 저렇게 한번 살아야지, 나도 흑사회 큰형님이 되어야겠다 라고요. 이 큰형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름은 날려야겠죠. 아직 장춘에 있는 사람들은 량시동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야 멘즈를 줄 게 아닙니까. 그러자 량시동은 정말로 이름을 날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면 이름을 날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종일이처럼 방송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큰형님이 못됩니다. 칼질을 해야겠죠. 어디 한 놈만 걸려들어라 라고 벼르고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1994년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짱원거라는 건달이 있었는데요. 뭐 큰 건달은 아니고 맨날 싸돌아다니며 이리저리 사고를 치는 양아치 같은 놈이었죠. 근데 이 성로란 나이트란 곳이 오픈했는데 그 사장이 량시동이란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 량시동? 그건 누구야? 아니 요즘에는 뭐 족벌도 없는 놈들도 다 나이트를 오픈하고 난리야.
그러면 내가 그 가게를 아예 괴롭히고 누구를 괴롭히겠니? 이어 짱원거는 량쉬동이 나이트로 혼자서 척 들어갑니다. 야들아 뭐하니? 에이스 두 명 들여보내고 양조 한 박스 준비해라. 그리고 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든지 들어오면 아예 된다 알았니? 내 짱원거다 짱원거. 네, 그 시절에는 개나 소나 지 이름이 엄청 날리는 줄 알고 그냥 다들 이랬답니다. 그 나이트 담당 매니저는 짱원거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왠지 양아치 냄새가 나서 그 기억은 해뒀답니다. 그렇게 그날도 성롤란 나이트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매우 바쁜 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7시간이 지나도 이 짱원거 룸에서는 조용하니까 그 담당 웨이터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열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안의 광경에 너무나도 놀란 웨이터는 벌러덩 뒤로 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재빨리 매니저를 불렀죠. 그러자 불이 나게 달려온 매니저도 그 룸 안의 광경을 보자 입을 떡하니 벌렸답니다. 글쎄 그 룸 안에 들어갔던 두 명의 아가씨는 쫄떡 벗은 채로 너부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 입에서는 거품이 줄줄 흘러내렸고 테이블이면 뭐 소파에는 똥물들로 그냥 가득 튕겨져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 짱원거 빈테놈은 그 아가씨들한테 약을 시키고 또 설사약까지 먹였던 거죠. 그러자 제정신이 아닌 그 두 아가씨는 몸도 가누지 못한 채 휘청휘청 다니며 또 한쪽으로는 찔찔 쌌던 겁니다. 짱원거는 이런 게 대체 뭔 재미였을까요? 지금 즉시 사장님한테 연락해라! 이어 그 소식을 들은 량쉬둥은 제대로 빡칩니다. 야 천빈아 뭐하니? 도끼 꺼내라! 그리고 애들 다 집합시키고 이 사이코 짱원거를 가만 놔두면 이 성로란 나이트는 이제 없다! 량쉬둥은 오른팔 왼팔을 데리고 또 다섯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택시 세대로 출발했답니다. 네, 그러면 그때의 짱원거는 뭐 했을까요? 이놈은요 량쉬둥을 아주 호구로 봤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답니다. 글쎄 집에서 이 혼자서 난닝구에 팬티만 척 입고서는 땅콩에 맥주를 마시면서 TV로 축구 구경을 했답니다. 그러자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량쉬둥 일당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죠. 어이 니 짱원거야? 뭐야 혼자야? 야 니 내각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지금 혼자서 TV를 보고 있니? 야 인마 지금 나 량쉬둥을 아주 호구로 보는 게지야. 야들아 밟아라. 네, 그러자 숭땡량과 천빈이 나서서 그 짱원거를 그냥 문지 팔팔나게 밟아 놓았답니다. 야야 됐고 비켜봐라. 이어 량쉬둥이 도끼를 꽉 거머쥐고 다가갑니다. 짱원거야 너 때문에 내 멘즈 발바닥이 됐거든? 그니까 이제 니가 내 멘즈 좀 올려줘야겠다. 야들아 야 대가리를 꽉 잡아라. 그래야 자국을 멋있게 내지. 두 명이서 꽉 잡아봐라. 네, 이어서 숭대량과 천빈은 두 명이서 그 짱원거의 머리를 꽉 움켜잡았답니다. 그리고 량쉬둥은 요 이마를 묘준하고 얼굴을 향해 확 날리는 거죠. 그렇게 량쉬둥은 짱원거의 얼굴에 이 길고 깊숙한 도끼 자국을 남겼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량쉬둥 이름을 알아봐 주길 바란 거였죠.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미미했답니다. 네, 왜냐면 뭐 영향력이란 게 없었죠. 이러한 싸움질은 장춘이란 이곳에서 하루에 수백 번도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헤이 량쉬둥은 또 꽁해집니다. 왜서 이게 소문이 아예 나지? 혹시 내가 너무 살살 때려서 그런 건가? 그러면 다음에는 더 독하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량쉬둥은 또 그렇게 이름을 날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쉬둥이 오른팔인 순대량의 부하가 짱웨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리우창이란 놈한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짱웨이와 다른 한 조직원 두 명이서 이 리우창 한 명한테 말입니다. 그러자 량쉬둥은 순대량이 귓변망이를 한 대 날리는 거죠. 야 밑에 애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키게. 뭐 두 명이서 한 명한테 맞았다고? 원래 이 바닥에서 이름을 못 날려서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야 그 꼴이 좋다야. 이제 2대1로 얻어 터지고 다니는 조직이라고 아주 이름이 날리겠구나. 요번 건 니네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알았니? 네, 량쉬둥은 그때까지 조직원이 10명밖에 안 됐었는데 모두 모여서 출동했답니다. 그래 저번에는 살살 때려서 이름을 못 날렸지. 요번에는 아주 화끈하게 박살내버려야 되겠구나. 량쉬둥은 이번엔 도끼
무기를 버리고 포를 갖췄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포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바로 보통 역총은 길잖아요. 그 싸움할 때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서 만든 총입니다. 량시동은 포를 척 메고 순대량은 중식도를 척 잡고 전비는 시카를 잡았답니다. 야, 그 리우창이란 놈아, 조직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니? 그 우리 10명 갖고 되겠니? 아이 되면 그 짱홍연한테서 사람을 좀 빌려오고, 어? 네, 그러자 짱호에는 난처해하며, 네 형님, 걔는 흑사회 건달은 아니니까 조직이 없습니다. 아마 혼자 일겐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뭐? 그러자 더더욱 빡친 량시둥은 포의 뒷부분으로 짱호의 배로 훅 갔답니다. 야, 그게 자랑이야. 흑사회 건달이란 놈들이 두 명이 일반인한테 당한 게? 여보네 니네들이 확실하게 해라, 알았니? 그렇게 량시동 일당은 택시 넉대로 장춘시 웬다제 스이웨이 산사알주로 향합니다. 네, 이거는 그 리우창이 집주소였는데요. 이것은 집주소까지 확실하게 남아있네요.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그 리우창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조카까지 있었답니다. 1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이 총이며 칼이며 들고 들어오자 그 3명은 멍해합니다. 하지만 또 정작 패려고 하니 쪽팔리겠죠. 어디 소문이나 나면 또 10명이서 3명을 또 때렸네 뭐 어쨌네 하고 소문나니까 말입니다. 이어 량시동은 곁에 전빈이 시카를 낚아채선 리우창 앞에 훅 던져줬답니다. 야, 또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무리로 팼네 어쨌네 하고 뭐 헛소리를 짓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얘랑 1대1로 붙어라. 그럼 됐니? 어? 그러자 리우창이 두뇌에서는 또 오만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는 겁니다.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리우창은 슬그머니 가서 칼을 잡는데요. 그걸 본 짱호에는 잽싸게 덮쳐들어 리우창을 쑤셔놓는 겁니다. 사실 무기가 없을 때야 뭐 덩치가 좋고 격투기랑 뭐 배운 사람이 세겠지만 칼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거랍니다. 누가 진짜로 찍을 수 있나? 누가 사람을 찔러봤나?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워낙 그런 분위기를 구경도 못해본 리우창은 그런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짱우에와 안되겠죠. 사실 그번에 리우창은 16군데나 찔렸고 까딱하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답니다. 응급치료 끝에 겨우 살아남게 된거였죠. 그리고 일이 커지자 짱우에가 총 때를 메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만한 사건이면 이제 흑사회 바닥에서 이 량시둥이란 이름을 좀 잘 알겠지. 량시동은 또 혼자서 지 좋은 생각을 하면서 흥얼흥얼 거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량시동의 악명은 없었답니다. 장춘시 건달 바닥에서는 짱홍연이라면 다들 아는데 량시동이라면 모르는 거죠. 뭐야? 왜서 아직 내 이름이 날리지 않지? 아니, 저만하면 독하게 처리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조직원 한 명도 감방에 들어갔는데 이래도 안 된다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아낼 리 없었던 량시동은 짱홍연을 찾아가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짱홍연은 하하하 하고 웃고는 대답을 하더랍니다. 량시동아, 량시동, 그 두 번 싸운 게 뭐야? 야, 그 동네에서 나은 애들이 싸우는 거랑 뭔 다를 바가 있니? 야, 니 이런 게야 종일 TV에 오른 것만 해도 다 신기하다. 네 이름을 날리겠으면 말이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싸우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이쪽 바닥에서 소문나는 게 다 알았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치는 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하다. 네 보통 백성들을 아무리 때려서 죽여봐라. 그게 소문나는가 봐라. 한번 움직여도 이 쩐을 보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다. 그러자 량시동은 어? 아, 그런 거구나. 그제야 머리가 탁 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종이다, 이런 좀 어리버리한 량시둥이 뭐 대흑사회야? 라고요. 네, 이 량시둥은요 다른 흑사회 큰형님들과 다릅니다. 그 다른 두목들처럼 단번에 우뚝 일어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씩 배우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그 이야기가 재미가 쏠쏠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야 어떻게 흑사회 바닥에서 이름을 제대로 날리는가를 알게 된 량시동, 이제 그는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